실질적으로 상승장은 끝났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은요, 우리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네, 집을 네. 사려는 분들이 칼자루를 네. 쥐고 있어요. 상승 게임은 끝났다. 네. 지금은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부동산 하락이 크게 와닿지 않는 건 거래가 없으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거래량이 떨어졌네? 집값이 네. 뭐 하락이네? 현장에 가보면 네. 생각처럼 네. 또 그렇게 금매물이나 네. 원하는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망이 네네. 어떻습니까? 2023년 시장을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가 좀 줄었다가 했는데 시장의 매수자들이 시그널을 줬어요. 네. 상반기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살 만한데 하반기 반등한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 네. 해서 최근에 좀 발을 좀 뺐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이제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호가를 좀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호가를 내려준다면 아마 상반기는 가격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좀 내려가면 또 신혼부부 특례 대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는 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한테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2024년에 좀 찾아보기 네. 어렵겠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상을 보면 매도자는 값을 내릴 생각이 없고 네. 매수자는 내린 값을 사고 싶고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은 뭐 침체 정도? 침체. 그 침체라는 표현도 맞고요. 네. 뭐 하여튼간 조정, 침체의 네. 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데 하나씩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자, 첫 번째는 일단 매물이 늘어납니다. 네. 매물. 일단 매물을 보기에 앞서서 매물은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을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데칼코마니 네. 같은 느낌. 우리 미술 같은 걸 딱 접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작년 초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둔천주공도 미계약 나오고 네. 1.3 대책 나오고 규제가 다 풀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여름까지 정점을 찍고요. 8월, 9월 되고 3,800건에서 멈췄어요. 그럼 내려오죠. 네. 쭉 떨어졌네요. 쭉 떨어지죠. 그 얘기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네.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물론 특례 보금자리도 이제 종료가 됐지만 아 지금 이 올랐는 가격 뭐 예를 들자면 10억 아파트가 한 7억까지 떨어졌다가 네. 한 9억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7억 8억이면 내가 살 생각이 있는데 아 9억 정도는 좀 부담스러워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지면 집주인들 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집값이 오를 때 같으면 매물을 회수하는 방법. 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고요. 매물을 내놓으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물을 봐야 되는데 매물 증감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네. 늘어나요. 어허. 그래서 늘어나는 게 매물입니다. 네. 매물이 늘어나는 게 무슨 신호냐. 팔아야 되는 분들 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네. 아, 여기서 만약에 9억까지 반등을 했다면 전고점이 10억인데 네. 10억을 뚫고 11억, 12억 지금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사려는 분들은 아, 한 7, 8억까지 좀 내려줘.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할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려는 분들은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뭐 금리도 시간이 지나면 금리도 내릴 수도 있고 뭐 신혼부부 뭐 특례 대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굳이 급매로 팔고 싶진 않다라는 마음에 그냥 시세대로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사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떨어지고 매물이 늘어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세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는 건 아닌가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닌가요? 일단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택가격, 아파트 네. 가격은 서로 줄다리기잖아요. 네. 집주인들하고 집을 사려는 분들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서로 지기가 싫어요. 지면은 돈이 몇천만 원에서 그렇죠. 몇 억씩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기 싫은데 사실 이번 시장은요. 우리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네. 집을 사려는 분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상승장이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상승장은 끝났습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 하필이면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리거가 된 거고요. 상승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상승 게임은 끝났다. 네. 지금은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매물은 쌓이고 그리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근데 생각보다 부동산 하락이 크게 와닿지 않는 건 거래가 없으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거래량이 떨어졌네? 뉴스를 보면 집값이 뭐 하락이네? 현장에 가보면 생각처럼 또 그렇게 급매물이나 원하는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별로도 좀 편차가 있어요. 서초구 강남구에 가보면 지금도 신고가 나옵니다. 어허. 신고가 나오는 단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송파구, 강남 3구 송파구만 가더라도 작년 9월, 10월보다는 살짝 내린 가격, 3%에서 5% 내린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집값 하락에 대한 그런 강도는 좀 다르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꺾였는데 집주인들은 여전히 관망을 하고 있죠. 10월, 11월, 12월, 1월 보고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가격을 내리는데요. 아, 금리나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아, 뭐, 또 대출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네. 신생아 대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버티는 상황인데 계속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결국에는 집값을 좀 내려야, 호가를 내려야만 매수자들이 좀 살 마음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매물이 늘고 있다. 네네. 이거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이 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경매입니다. 경매. 아, 경매가, 경매 물건이 나와요. 경매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있고요. 임의 경매라고 있는데 용어가 조금 어렵죠. 이제 민법 용어인데 강제 경매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제가 집주인입니다. 네, 네. 전세금을 안 줘요. 만기인데.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겨야죠. 넘겨야 되는데 네, 네. 그냥 이렇게 넘길 수는 없잖아요. 네. 소송을 해서 재판 판결문을 받고 이제 경매를 넘긴단 네. 말이에요. 그게 강제 경매입니다. 네. 아유,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네. 소송을 또 나 혼자 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임의 경매는 뭐냐면 제가 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물권을 딱 설정한단 말이에요. 어?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 한 3개월 동안 안 갚으면 바로 소송 없이 경매를 넘겨버립니다. 아, 이건 빨리 되겠네. 그렇죠. 그걸 네. 우리가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네. 담보권 경매죠. 그런데 임의 경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1년 전보다 네. 2023년 1월보다 12월이 61%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께 나오는 모양이네. 맞습니다. 임의 경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네. 은행 돈을 갚지 않은 겁니다. 네. 갚지 않으니까 은행들은 기다려주지 않죠. 아. 바로 경매 넘겨버리는데 그게 61%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2020년, 2021년 좀 영끌했죠.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는데 대출 이자는 두 배가 늘어났죠. 네. 집값은 떨어지죠. 집값 떨어지면은요 거의 원금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또 심적 고통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 이자 못 갚게 되면 집이 또 경매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뭐 아픔인데 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많아지면 경매 물건들이 그럼 네. 지금 경매 시장에 눈을 돌려봐도 괜찮은 겁니까? 아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네. 이게 좀 아픔이잖아요. 네. 아픔인데 또 반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매 시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올해 2024년 경매 시장의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제 주변에도 있고요. 많은 전문가 중에서도 올해는 경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경매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자. 생각보다 좀 좋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집값이 막 상승할 때에는요. 네.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 오히려 급매물보다 그렇지.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유찰이 돼요. 한 번, 두 번 유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한 두 번, 세 번 유찰되는 아파트는 저는 관심을 가져도 네. 충분히 좋겠다. 내 집 마련에 좋은 전략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경매는 몇 퍼센트 정도 다운된 걸 한번 보면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30% 보고 30%. 있습니다. 고점 대비. 네. 그래서
의외로 압구정 같은데 뭐 사실 뭐 가격도 너무 비싸지만 신고가 나오는 지역들은 저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고요. 좀 많이 떨어진 지역들 결국에는 골고루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매물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점은 몇 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요즘 앱들이 잘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2021년에 신고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1년. 최고점. 그래서 요즘 좋은 앱들이 나오니까 보면 고점이 얼마인지 바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점 얼마인지 하고 계산기 0.7을 딱 곱하면 30% 하락된 가격이 나오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일단 고점 대비 30% 떨어진 가격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2022년 12월, 2023년 1월 1차 하락이 있었잖아요. 1차 하락 때 혹시라도 거래된 가격이 있는 아파트라면 1차 하락 가격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떨어진 가격이라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30%를 보시고요. 1차 하락 때 떨어진 가격을 보시고 또 하나의 팁은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19년 4분기 정도 가격.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기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딱 만들어두시고 요 가격에 들어오면 내가 산다라는 기준을 정해야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요. 막상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 원칙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아주 좋은 팁인데요. 다시 보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 네. 두 번째였고요. 부동산 시장에 늘어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미분양은 이제 PF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미분양 흐름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2023년 1월 미분양이 7만 5천호까지 늘어났습니다. 2022년은 2만 1천호. 2만 1천호에서 7만 5천호까지 늘어났다가 11월이 5만 8천호고요. 12월이 다시 늘어났어요. 계속 줄어들었는데 다시 6만 2천호 정도로 7.9%가 늘어났다는 점은 이게 좀 우려스럽다. 계속 줄어가야 되는데 다시 늘어났다는 얘기는 분양 사업을 했는데 이게 팔리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부실 채권이 된다는 얘기고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건 수도권 지역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43%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9% 정도가 늘어났는데 경기나 인천 지역들은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분양 시장 침체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 이야기는 건설회사들은 힘들고 PF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그 진짜 반복되네. 예전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분양시장 침체되고 매물 쌓이고 경매 물건 나오고 이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조금 더 가더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앉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분양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또 공급이 딸린다고 또 난리 떨던데. 결국엔 또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타이밍이 있고요. 등락에 거듭하게 되는데 제가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정도에 이제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는데 2007년도, 8년도 분위기는 서울은 굉장히 좀 과열이었고요. 지방은 좀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부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느냐. 주택보급률도 지방은 더 높다. 하지 마셔라 라고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부산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서울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분한테 제가 말을 잘못했다.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공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공급 물량을 늘려요. 그때는.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부산 같은 지방은 사업이 안 되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공급 물량을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 집값도 떨어지고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 2, 3년이 지나서 공급 부족이 되는 겁니다. 가격은 저평가인데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지금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건설사라도 시행사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가지고 있는 땅도 빨리 팔아야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됩니다. 인허가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땅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한 5년 정도, 5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착공 물량은 공사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분양은 분양을 하는 물량인데 모두 다 줍니다. 준공 물량도 줄고요. 그러면 준공 물량은 지금 바로 입주 물량 줄어들죠?
그럼 이 지금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데 착공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2, 3년 후에 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2024년이 입주 물량 부족하니까 집값이 뭐 급반등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수학 공식은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과거에도요. 2, 3년이 지나서 이제 효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은 아니겠으나 1년, 2년, 3년 이런 공급 부족이 누적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금리가 내려가고 집값 인플레가 좀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올라갈 만한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 다른 정책은 쉽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 공급 물량은 야, 공급 부족하네. 네. 빨리 늘려. 빨리 늘려도 5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2년, 3년 후가 된다면 반드시 집값 상승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희한한 게 양극화가 엄청나다 이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디는 분양이 아주 뭐 대단하고 네네. 경쟁률이 네. 어디는 아예 안 되고 네.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게 뭐 전체가 뭐 경제 위기다. 네. 지금 모두가 죽는 시장은 아니고요. 자, 일단 시장 상황을 보면 안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선당 후금이라고 하죠.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아 몰라 그냥 아무거나 당첨돼도 5천만 원이 오르든 5억이 오르든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어차피 적게 먹지 뭐 라는 생각에서 무분별하게 청약에 들어갔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 이거 다 오르는 게 아니네. 그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입지 경쟁력 아니면 가격 경쟁력 아니면 한강 뷰가 굉장히 잘 나오거나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요 경쟁력이 낮은 곳들은 0이 나옵니다. 아예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로또라고 하죠. 그런 아파트들은 아니면 뉴홈 정부가 공공분양 브랜드 우리 세금을 투입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50대 1 뭐 100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양극화다.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이런 쏠림 현상들이 아마 2024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메이플 자인가요? 거기가 무슨 10억 로또라고. 그러니까 메이플 자인. 네. 지금은 서초, 뭐 강남 서초 이쪽 물량들이 또 관심을 끈다면서요? 원래는요. 2023년에 했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건설사들이나 조합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분양가 상한제 좀 풀리면 우리 분양가 올릴 수도 있잖아. 가격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은 좋은 물량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주자가 메이플자인데요. 신반포 사지구를 이제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그 서초구에 가보면 반포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반포자이 바로 북쪽에 위치한 아파트가 메이플자이입니다. 3,300세대가 넘는데 위치도 좋죠. 거기 백화점 있는데 거기 그렇죠. 길 건너편에. 그렇죠. 강남 중심의 부촌인데 네. 반포자의 바로 북쪽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상한제가 적용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얼마가 책정이 되냐면 3.3제곱미터당 제가 일반 분양가를 보니까 6,800에서 7,000만 원 정도. 일단 뭐 절대 가격은 높습니다. 전용 59가 17억 4천만 원. 네. 2층인데요. 17억 4천인데 반포자 자이가 3.3제곱미터당 1억 정도 합니다. 근데 반포자이가 2008년에 입주했죠.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잖아요. 입주년도 차이를 감안해보면 시세에 대비 한 40% 정도 저렴하다. 원베일리는 1억 2천 정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냥 로또죠. 조금 아쉽다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갔고요. 162세대만 일반 분양을 하는데 그럼 출수도 낮겠네요. 그렇죠. 좋은 거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평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전용 83, 34평 아파트는 없습니다. 일반 분양 하나도 없고요. 전용 59는 2층 물량만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당첨이 되면 굉장한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 서울 거주자 우선이거든요. 서울에 계시는 조금 돈 있는 분들은 그냥 아마도 그냥 로또 산다 생각하고 일단 집어넣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메이플자이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밀렸던 단지들이 서초 강남 서초구에 12개 단지에 12,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요. 요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뭐 DH 방배 뭐 원 펜타스, 원 페를라 이런 아파트들 또 잠실 쪽에도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 쪽에 강남 쪽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로또가 되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또 괜찮은 분양 단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성내 4구역 재개발한 뭐 그란츠 리버파크도 나오고요.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한 단지들도 나오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좀 괜찮은 유망 단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일단 뭐 무조건 청약하셔도 저는 요건만 된다면 무조건 청약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입지라든지
또 역세권 부분인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면 좋은 거고요. 지나치게 원래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슷하기만 해도 사실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비슷한 정도라면 자금이 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이런 아파트의 분양 아파트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리는 반면에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비율도 높다고 들었어요. 청약 통장 해지하죠. 네. 왜 해지를 하냐면 자 뭐 좋습니다. 뭐 메이플 자이 좋은데 가점이 낮은 분들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뉴홈 4차 사전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최고가 3,500만 원이니까 3,700만 원이었고요. 커트라인이 2,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200인가 2,400만 원 나왔는데 10만 원씩 인정되거든요. 월? 그러면 20년 동안 납입하신 분들이 당첨이 되는데 그러니까 2030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년? 2년? 3년 납입을 했는데 아, 어느 세월에 내가 이 좋은 단지를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생애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80만 명 정도, 76만 명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요. 하지 말아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해지해봤잖아요. 아, 저도요. 해지했는데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제도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죽은 청약 통장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지해가지고 좀 후회 많이 했고요. 그 돈이 없어지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먹고 와이프 선물 하나 사주니까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몇 년 부은 돈이 목돈으로 오면 꽁돈 같아요. 꽁돈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고, 막 인심 쓰고 나니까 네. 나중에 괜히 해지했나? 그래서 또 다시 가입해서 또 돈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그대로 내버려둘 거. 그렇지. 그리고 오래 내버려두면은요, 지금 내가 집이 있더라도 나중에 또 무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요즘 금리도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청년 우대 통장 뭐 이런 것도 개설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납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것도 든 거, 그냥 맞습니다. 계속 그냥. 계속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청약 통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러니까 접히는 게 아니다. 아니죠. 살려둬라.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전략은요. 집 급매물, 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급매물을 잡는 방법도 있고요. 청약을 통해서 우리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줍줍 같은 좋은 물량이 나오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뉴욕 같은 물량이 나오거나 좋은 청약 단지들이 나오면 계속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경매. 경매도 눈여겨보시고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돼요? 한 개만 딱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니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한 개를 정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급매물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오면 잡으셔도 되고요. 청약은 계속 도전하시는 거고요. 한번 청약에서 당첨되는 분이 만점 아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좋은 청약 물량들은 계속 도전을 하시고 경매도 좀 시간 날 때 눈여겨보시고 모든 방법을 다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만 대표와 함께 24년 부동산 시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세 가지 매물과 경매 그리고 미분양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